자, 43번이 질문입니다. 첫 질문. 이차함수 x축 사이의 거리가 4다.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으로 대강 이해를 해보면 여기 거리가 얼마다? 4다. 요런 얘기죠. 얘기는 여기 만나는 근을 베타, 큰 근을 알파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하,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다? 4다. 그럼 근계수 관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두 개 가지고 얘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 아, A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 넣으면 8 A제곱은 8 양수 A는 2 루트 2 다음 자 144번 2차식 FX가 있고 1차식 GX가 있어 근데 얘하고 얘가 1에서 접한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가조건을 해석을 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FX는 GX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얘가 중근 1을 갖는다 이런 뜻이야 1에서 X는 1에서 접한다 그랬잖아 이 접점의 X좌표는 중근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 얘 넘기면요 FX 빼기 GX가 돼요 안 돼요? FX 빼기 GX는 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을 H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fx 빼기 gx를 hx라고 잡은 거야 그러면 hx는 fx 2차식이고 1차식 gx를 뺐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니? 2차식이거든 h도 h는 x 빼기 1의 제곱 그런데 근은 누구랑 상관없다? 2차계수 그래서 2차계수를 세팅해 주셔야 되고요 hx가 이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 조건에서 F3이 얼마? 18 G3은 얼마? 6이거든? 그럼 H3은 얼마? 여기다 3 넣은 거죠? 18 빼기 3? 12죠 이게 바로 위에 식 세팅한 거에다 3 넣으면 3 빼기 1의 제곱 4니까 4A A가 나오죠 A는 얼마? 3 여기에다가 3을 넣으면 3 빼기 1, 2의 제곱 4의 2 그래서 F랑 G는 몰라도 F 빼기 G는 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3가로 X 빼기 1의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 그랬죠? 그럼 선분 A, B가 뭔 줄 아니 얘들아? Y축과 만나는 거 F 0과 G0의 뭐야? 차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선분의 길이야 지금 F0이 클지 G0이 클지 알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는 게 맞아요 근데 F0 빼기 G0이 뭐니? H0 아니니? 그리고 여기다가 0 넣으면 3이잖아 그럼 절대값 필요 없네 답은 1번 이해되십니까? 다음 자 145번 문제부터 이해하면 양수 A가 있고요 2차함수 있고요 이건 1차함수입니다 1차함수 있고요 얘네 두 개가 만나는 두 점은 A, B라고 하고요 이 1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C라고 하래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정리되시죠? 이때 A에서 수선해발 내리면 E 그 다음에 B에서 수선해발 내리면 F 알겠죠? A는 E, B는 F 이렇게 그림을 완성해 볼게요 이 직선의 X절편은 C 여기에서 수선해발 내린 건 E B에서 수선해발 내린 건 F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CEA 요 삼각형의 넓이 S1 사각형 AEFB 얘 사각형의 넓이는 S2
알겠습니까? 그게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뭐 닮은 비를 구해도 되고 넓이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C점의 좌표 구하기 쉽죠. C점의 좌표는 직선의 X절편이니까 요 직선이 0되는 값을 찾는 거죠. X값. 그러면 쟤 넘어가고 A는 양수니까 나누면 마이너스 3A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C점은 마이너스 3A, 0. 자, 그 다음에 A, B점을 찾기 위해선 두 개 연립해야죠. 그래서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연립하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제곱은 0. 와, 인수분해가 되어 AA 이렇게 하나씩 곱해주고요. 그럼 2A 빼기 3A 해서 마이너스 A 나오죠? 결국 뭐니? X는 마이너스 A 또는 X는 2분의 3A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근데 A가 양수니까 지금 그림상 A점이 음수점의 좌표 마이너스 A 콤마 어우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Y좌표는 여기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 1차 함수 마이너스 A 넣어봐. 마이너스 A제곱. 아, 여기 넣는 게 낫네. 2A제곱.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2분의 3A를 여기다 넣을게요. 2차 함수. 그러면 4분의 9A제곱에 2 곱했으니까 2분의 9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Y좌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C점의 X좌표, A점의 X좌표, B점의 X좌표 얘네들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그림을 가져와서 얘를 표현을 해 볼게요. 자, C점의 X좌표 뭐였어? 마이너스 3A. 점은 A점이나 X좌표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 B점은 뭐였어요? X좌표가 2분의 3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려고 그러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 B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전체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았죠. 닮은 B를 구하려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 CEA와 닮은 삼각형 CFB. 얘 닮았죠. 닮은 B가 몇 대 몇인지를 구해보자. 그러면 얘 밑변 요 길이 얼마? 2A. 요 길이가 2A죠. 그 다음에 요 CF 길이는 얼마예요? 2분의 9A.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됐어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되죠. 그래서 닮은 B는 2A 대 2분의 9A. A는 나눠버리고 2를 곱해버리면 몇 대 몇? 4 대 9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 B가 몇 대 몇? 4 대 9. 그러면 넓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 B. 넓이 B 제곱 B니까 16 대 81. 그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이 넓이 B가 16 대 81이야? 그럼 요 사각형은 81에서 누굴 빼면 돼요? 16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S1 대 S2. S1이 이 삼각형입니다. 16 대 S2는 81 빼기 16이라고. 81 빼기 16 해봐. 얼마야? 70. 65인가요?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하면 65S1은 16S2 되죠? 지금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S2는 KS1. 알겠습니까? S2는 그래서 16 나누면 16분의 65S1이 되겠습니다. K는 16분의 65. 답은 2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쵸? 뭐하고 뭐만 구하면 돼? 그냥 CAB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옆에 문제 갈게요. 146번입니다. fx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식은 mn을 갖는데 m이 더 작대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a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뭐 여기가 a축 알겠죠? 네. 그리고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여기 만나는 게 m, n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을 가지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뭐예요? b죠. b. b는 무조건 모여야 돼. 음수. 얘가 음수가 아니고 b가 양수야. 그럼 맞나요 안 맞나요? 꼭지점의 y좌표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점 만날 수가 없다고요. 축은 어디 a는 양수 음수 보장할 수 없지만 b는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돼야지만 mn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아니야? 참.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있잖아요. 얘가 근이 MN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M하고 N의 중점은 뭡니까? A죠. A죠. 그러니까 N 플러스 N은 2A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쵸? 아, 니은은 이거 못 외웠으니까 이거 좀 가져올까요?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밝히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러면 x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고 x에다가 이 녀석을 집어넣는 게 똑같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어차피 얘를 집어넣잖아? 여기 b는 있을 거고 얘를 집어넣잖아? 그럼 b는 있을 거 아니야 우변도. 그러니까 bb는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얘는 그래서 결국은 요게 같냐를 물어보는 거거든. 2분의 3n 빼기 2분의 m 빼기 a 제곱이 2분의 3m 빼기 2분의 n 빼기 a의 제곱과 같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네 제곱 제곱이 같으려면 어떤 경우가 같을 수 있냐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3이야. 근데 여기 가로 제곱 아니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면 제곱했을 때 값이 똑같아진다고. 근데 A가 지금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N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M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분의 n을 빼니까 2분의 2n 되고 2분의 m을 빼니까 2분의 2m을 빼게 되겠죠? a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 2분의 2m, 2분의 2n 이렇게 되겠지? 네. 결국은 n 빼기 m 제곱 m 빼기 n 제곱 같아요 안 같아요? 늘 똑같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얘들아 축이 지금 뭐야? 축이 a잖아 a. 얘가 a인데 a에서 양수 c c 약간 왼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2분의 c를 빼라. 그러면 요 점이 뭐 p점이라고 하고 요 점을 q점이라고 그러면 p점 여기 있겠지. p점의 x좌표가 a에서 2분의 c만큼 뺀 거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c만큼 더했거든. 그러니까 2분의 c가 이 간격 될 거 아니야. x좌표 간격. 그럼 2분의 c가 여기 y좌표 똑같은 거 간격 이것보다
그 2분의 C만큼 더 간 게 C야.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요 간격이 2분의 C면 요 간격도 2분의 C고 2분의 C만큼 더 간 요 녀석 전체가 C라고. 그래서 이 P점에 이 X좌표가 X는 A 빼기 2분의 C가 됐다면 여기에 Q점의 X좌표는 X, A 플러스 C가 된 거지. A에서 C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 그러면 요 두 점을 연결을 하면 당연히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다. 답은 5번. 다음. 자, 149번을 풀어볼게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러면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제곱 나오면 뭐한 것도 생각해라. 대입.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은요. 베타도 똑같은 시스템이니까 베타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1인데 알파 제곱 빼기 5니까 양변 5를 빼면요. 2알파 빼기 4 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요 2차 식이 요걸 지난다 그러는데 저 2차 식을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요 2차 식을 fx라고 하면 얘는 이걸 준 거야. f2α 빼기 4가 뭐다? 알파다. 얘가 2α 빼기 4잖아요. 2α 빼기 4 x좌표를 넣으면 y좌표 알파가 되었다. 이런 얘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F 2베타 빼기 4를 넣으면 뭐가 되었다? 베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F도 2차 함수니까 2차 계수 1입니다. 결국 FX는 2알파 빼기 4가 2알파 빼기 4니까 2x 빼기 4가 x 라고 했을 때 여기다 알파 넣으면 이거 성립하고 베타 넣으면 이거 성립하니까 이 식은 알파 베타가 모인 근인 방정식. 얘는 알파 베타가 모인 방정식? 근인 방정식. 그래서 결국 f 2x 빼기 4 빼기 x 는 0. 이 녀석의 근이 알파베타다. 근데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는 게 식이 있었잖아. 여기. 여기. 그리고 2차 계수는 내가 뭐하라 그랬어? 근이나 상관없으니까 세팅. 근데 여기 2차 계수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fx가 이거잖아. 여기에다가 2x 빼기 4를 넣어봐. 2x 빼기 4를 넣어보라고. 그러면 얘가 2차 계수가 4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A 플러스 B를 물어봤어요. 여기 X에다 얼마 넣으면 돼요? 1 넣으면 되죠. F1이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B잖아. 그래서 얘가 1이 되도록 2분의 5를 넣을 거예요. X에다 뭘 넣자? 그러면 F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4가 되고 2분의 5의 제곱 4분의 25가 되고 빼기 5가 되고 빼기 1이 되겠죠. 그런데 F1이 뭐라고 아까? 1 플러스 A 플러스 B였고 마이너스 2분의 5가 있고 4 들어가면 25가 되고 빼기 6이었으니까 24가 되겠죠. 25 빼기 24는 1이야.
그러면 1이면 어 요거 없어줄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얼마? 2분의 5.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 단계에서 A 더하기 B가 아니라 뭐 5A 빼기 7B 막 이런 거 물어봐 짜증나게. 그럼 A, B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2X 빼기 4를 T로 치환해. 그럼 X는 2분의 T 플러스 4가 되겠죠. 4가 넘어가고요. 2로 나눈 겁니다. 그걸 여기에다 넣으면 FT가 나와요. 그럼 FT 빼기 X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 4는 4 여기에다 넣고 있어요. X에다가 그래서 넣으면 2분의 T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2 2분의 T 플러스 4 빼기 1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FT가 나와 안 나와? FT 나오면 이제 1차 계수 상수항 찾으면 되겠죠.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FT 얘 넘어간 거 맨 마지막에 써줄 거야. 얘부터 쓰면 4 얘는 4분의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이거 약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그리고 쟤 넘어온 거 2분의 T 플러스 4 그러면 4 분배하면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0 플러스 2분의 T 플러스 4 그러면 T제곱 1차 계수는 4T 플러스 2분의 T 그러니까 2분의 9T 그 다음에 상수항은 16 빼기 20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래서 얘가 A 얘가 B A 더하기 B는 2분의 5 그래서 A, B 값을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부연 설명한 거고요. 이거 꼭 이것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A 더하기 B니까 2분의 5를 넣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자 151번입니다. 2차 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이걸 만족시킨대요. 이걸 만족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얘가 최대값이 x가 얼마일 때 갖는다? 4일 때 갖는다. 즉 꼭지점에 x좌표가 얼마다? 그럼 fx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q 뭐 요렇게 세팅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gx하고 만난다 그랬으니까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 이 파란색이 gx 그래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플러스 q 얘가 mx 좌변이 넘어갈까요? x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m 빼기 8 x 16 빼기 q는 0 좌변이 다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만 교점의 x좌표 두근이 뭐하고 뭐가 나왔다? 3하고 4가 나왔다. 그러면 근계수 관계 두근의 합 3, 4 더하면 7 계수 마이너스 m 플러스 8 m은 1 이렇게 되겠죠. 두근의 곱 3, 4 12는 상수항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q는 4. 그러면 fx와 gx가 완성되는 거죠. fx는 이렇게 되는 거고 gx는 x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 옆으로 가져올게요. 문제에서는 요걸 풀래요.
요거의 합입니다. 그러면 f2x 플러스 3을 x에다가 뭘 넣은 거야? 2x 플러스 3을 넣은 거지. 이해되세요? 얘는 gx는 x 넣은 거고요. 됐습니까?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4랑 계산해서 3, 얘는 2x 플러스 3. 좌변이 다 넘어갈 건데 똑같이 있는 거 없애고 넘어가자.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겠죠. 좌변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2 나누고 x로 묶으면 2x 빼기 1 됩니까? x는 뭐하고 뭐? 0 또는 2분의 1. x 값들의 합은 2분의 1. 아니면 근계수 관계 써도 되겠죠. 답은 2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다음 질문 155번입니다. 요 식을 뭘로 나눴더니만? x 빼기 알파 몫이 q, 나머지가 얼마? 3. 그러면 요거는 3, 3 없애주잖아? 그러면 요 3 앞에 있는 요 식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요런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 몫을 0으로 만드는 값이 두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때 정수 k의 개수를 베타계라고 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k가 있어도 인수분해 도전을 해봐야죠.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어? 0되네. 그쵸?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0되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얘다. 그럼 알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까? 왜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인수분해가 더 돼서 그 중에 하나가 얘일 수도 있잖아. 왜 알파가 얘가 돼야 되냐고요? 그렇죠. 얘 근이 모두 다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대요. 근데 얘 근이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1차식 인수를 갖는다 그러면 Q가 얘를 가져가야 되거든. 그럼 얘는 근이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얘가 돼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얘가 되면 안 된다. 이 대목 때문에. 이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QX는 이제 요게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이 녀석의 두근이 얘네들이 다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걸 뭐라 불러? 근의 분리. 그래서 이 근의 분리 푸는 방식은 쟤를 마이너스 1보다 크게끔 두 근을 그려주세요. 함수값이 뭐가 되니? 양수가 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조건을 세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 내면 뭐가 돼야 돼? 양수 1 플러스 4 플러스 k, 이게 양수.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두 번째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축은 이미 2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사 안 하고요. 세 번째 판별식 조사하라 그랬죠. 4분의 D.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냥 두 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같아도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B-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상수항.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저 위에 거 옆에 살짝쿵 붙여주면 이게 최종적인 K값의 답. K의 개수 몇 개? 9개. 그러면 그 K의 개수가 베타니까 베타는 9.
그러면 타구관관입니까? 알파예, 베타예. 알파 플러스 베타는 8. 다음. 자, 여러분 157번을 보시면요. 이차 함수가 있고요. 예, 항상 아래쪽. 그러면 이 이차 함수가 예보다 아래쪽 이러면 부등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야.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거지.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어떻게 풀라 그랬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얘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a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얘가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지 항상 성립이지.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4a 마이너스 22 0보다 작다. 얘 넘어가서 4로 나누면 a는 4분의 29보다 크다. 7점 얼마 얼마보다 크니까 8 최소값. 다음 158번입니다. fx 그래프 아래로 볼록인 게 그래프가 고정되어 있고요. gx 그래프가 있고 hx 1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얘네들은 놀랍게도 뭐예요? 기울기가 2분의 1로 똑같아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놀랐습니다. 2분의 1로 똑같죠. 그러니까 얘하고 1차 함수하고 만나는 GX하고 만나는 두 점 AB와 이 F가 1차 함수 HX랑 만나는 두 점을 CD라고 할 때 이 선분의 길이의 비가 3대 2래. 3대 2. 그러면 얘를 상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어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 기울기가 똑같은 녀석이 두 개가 있다고. 직선이. 그러면 복사해. 이해되십니까? 조금만 더 내릴까요? 그래서 여기 이 녀석을 A, B라고 하면 얘가 C, D. 그랬을 때 이거 대 이거의 비가 몇 대 몇? 3대 2다. 지금 문제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풀 때 요 길이가 3대 2다라고 하면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요렇게 AB를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그리고 CD를 빗변으로 하는 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여기에서 얘는 X축과 평행한 녀석이고 요 녀석은 Y축과 평행한 녀석으로 만든 거야. 그럼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이 아니에요. 닮음이에요. 그럼 이게 3대 2면 요거 요거 핵심은 이거야. 요 밑변의 길이 X축과 평행한 거 얘하고 얘도 거리의 비가 몇 대 몇? 3대 2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걸 왜 이게 3대 2가 왜 쉽냐? 얘는 뭐냐면 얘하고 GX하고 FX하고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의 차. 알겠습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두 근의 차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두 근의 차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두 근의 차를 구하면 되는구나. 얘랑 GX 얘랑 연립하면 AB의 근이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HX는 딱 5만 빠진 거거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CD 점 CD가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AX 되겠죠? A 플러스 K 빼기 5는 0. 그러면 얘는 빼기 5만 없겠죠, 저. 얘는 이게 0.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을 알파 1, 알파 2라고 할게요. 여기에 두 근을
베타 1, 베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뭐예요? A. 알파 1 곱하기 알파 2는 뭐예요? A 플러스 K 빼기 5. 여기에서 베타 1 더하기 베타 2도 뭐예요? A. 베타 1 곱하기 베타 2도 A 플러스 K. 요렇게 된다고. 그러면 알파 1, 베타 1, 알파 2, 베타 2 얘네가 의미하는 게 여기라고요, 지금.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 1, 알파 2 이런 식으로 잡은 거라고. 여기를 베타 1, 베타 2, CD를 이렇게 잡은 거야. 그러면 이 AB 이거 3대 2라는 건 요거의 B도 3대 2가 되니까 얘는 차로 구하면 돼요. 지금 문제 쫓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1 빼기 알파 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1 더하기 알파 2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네 마리 A 플러스 K 빼기 5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베타 1 빼기 베타 2의 제곱은요? 얘는 똑같은데 빼기 5만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가로가 딱 닫히는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절대값의 비가 몇 대 몇이었어? 3대 2니까 제곱의 비는 9대 4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요고 대 요거의 B는 몇 대 몇? 9대 4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어때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이식을 넣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9배 할 거야. 그러면 9A제곱 마이너스 36 분배할게요. 요렇게 되고 4배 할 거야. 4A제곱 마이너스 16 분배할게요. 16A 마이너스 16K 플러스 80. 자, 좌변으로 넘어와서 A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5A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80은 0. 뭘로 나눠져? 5로 나눠지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은 0인데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A가 뭐 할 때? 존재할 때 떠오르는 거?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4 플러스 4K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20 넘어가서 마이너스 20이니까 4로 나눠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 물어봤죠? 네. 답은 얼마? 마이너스 5. 3번. 다음. 자, 여러분 159번 얘는요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제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많이 풀던 거야. 얘랑 연립을 했을 때 접한다 했으니까 판별식 D는 뭘 쓸 거야? 0을 쓸 건데 너희들 이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얘 넘어오면요 요렇게 돼요 안 돼요? 되고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B는 0. 그러면 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아, 문제 출제자가 이렇게 주고요. 얘가 K값과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판별식 D는 0을 쓰고 K에 관한 항등식을 정리하시는 문제 있잖아요. 맨날 많이 하던 거. 그래서 판별식 D는요 2K 빼기 A의 제곱 마이너스 4마리 하고 상수항 요 녀석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0이어야지 접하는 거야. 그럼 이거 전개하면요 4K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B는 0이고요.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의 1차 계수로 묶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엔 A 제곱 플러스 4B 상수항이 되겠죠? 그럼 K값과 관계없이 A는 얼마? 2고요. A가 2면 B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AB 곱은 마이. 어 뭐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에 y는 2x 빼기 1이라는 직선에 무조건 k값이랑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한다? 접한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얘 이차함수 그래프가 k값과 관계없이 y는 2에 접할 때 그랬거든? 그러면 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를 는 2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까? 판별식 D가 뭐가 되면 돼? 0 되면 되겠죠. 이제 2가 넘어가야죠. 자, 그리고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 얘는 4 가로 A 플러스 K 제곱 얘 반의 제곱이니까 2 나누면 2의 제곱 4 되고 이거 제곱된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차 계수 상수항인데 2 넘어온 것까지 써야 된다 얘들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빼기 2까지 이렇게 써주신 게 0. 중근이니까 접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전개하면 4i 제곱 8ak 플러스 4k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이렇게 없어지고 k 1차 계수 모아보면 8a 플러스 8 가로 k 얘네 두 개 쓴 거죠. 나머지 4a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a 얼마? a가 마이너스 1이면 6, b는 6 이렇게 되겠죠. a 더하기 b는 5. 이게 160번입니다. 161번으로 갈게요. 자, 161번에 임의의 실수에 대해 이게 성립한다 이런 걸 함수 관계식이라 그러는데 함수 관계식이 성립하려면 요거 항등식이죠. 차수부터 찾아줘야 돼요. 뭐부터 찾아줘야 돼? 차수. 차수 찾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 F를 N차식이라고 세팅하고 찾는 방법, N차 계수를 세팅하고 찾는 방법, 최고차 계수를 세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될 거야. 여기서 F가 N차면 좌변은 몇 차식이니? 2N차식이죠. F가 N차면 우변은 N 플러스 1차식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N은 1차식, F는 1차식인 거야. 그러니까 FX 이거 기억은 맞고요. FX를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가 X제곱을 넣어. 그게 좌변.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8 우변은 X 있고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 그럼 A 분배하면 AX 플러스 A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면 어? AX제곱 똑같죠. 2차 계수. 그 다음에 1차 계수가 A 더하기 B거든? 근데 여기 좌변은 1차 계수가 없으니까 a 더하기 b가 0이고요. 우변은 상수항이 없어요. 근데 여기 좌변의 상수항이 b 플러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8이죠. a는 8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fx는 8x 빼기 8이다. f2는요 8? 딩동댕. 항등식 쓴 거예요 여러분. 얘는 x값이 커지면 함수값도 커진다? 증감수니까 딩동댕.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fx 이 1차식은 이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그러면 같다라고 놓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면
넘어왔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9니까 1하고 9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알겠습니까? 다음.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된다라고. fx를 이렇게 써줘야 되네. 그럼 이런 식으로 n차식을 세팅해야 되거든. 원래는 지금은 몇 차인지 모르니까 이게 n차식 세팅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다항식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좌변은 x에다 x제곱 넣는 거야. 그럼 x제곱 넣으면 최고차가 몇 차 되냐고. 여기 x제곱의 n차 x제곱의 n차 2n차라고 그걸 쓴 거야. 2n차 식이다. 알겠습니까? 우변은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 그래도 요 fx 플러스 1은 n차야 그대로. x에다가 x 플러스 1을 넣어. x 플러스 1을 넣어도 최고차는 n차라고. 그러니까 fx 플러스 1만 있으면 n차인데 x를 한 번 더 곱해서 n 플러스 1차가 최고차라고. 됐어요? 그래서 얘 넘어가면 얘는 1차니까 아 요게 1차식이었구나. 그래서 1차식 세팅하고 이거 넣어가지고 항등식 푼 거예요. 2차 계수끼리는 이미 똑같고요. 1차 계수 없으니까 0인데 1차 계수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가 0이고요. 상수항 b 플러스 8인데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b는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8 넣어서 a는 8이고요. 됐습니까? 162번 갈게요. 162번은 객관식이 미쳤네요. 그쵸? 고비래서 그런 거. 근데 어쨌든 너무 뻔하죠. 얘도 접하고 얘도 접하고 얘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면 하나는 뭐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했다라는 거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림은 이런 식이지만 사실 뭐 판별식 쓰는 거죠 그냥. 알겠습니까? 못 쓰는 거다? 판별식. 그래서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작업이니까 x제곱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2x 빼기 1하고 접한다? 넘어와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3이겠죠? 근데 이제 확인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얘가 3일 때 얘도 접하느냐. 얘도 접하네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gx도 또 똑같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2x 빼기 1이다. 좌변이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4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접점의 y좌표를 구하래. 그럼 a가 3이면요 접점의 x좌표가 얘하고 얘는 2가 되는 거. 그쵸? 여기에 접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거. a에다 3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하고 얘만 했고 얘하고 얘는 확인 안 했는데 얘도 이제 아 확인만 하고 넘어갔지 안 썼잖아. 얘도 접점을 구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얘하고의 접점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얘가 넘어가면 4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뭐야? 얘는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얘 마이너스 5 넣으면 어? x 플러스 2 요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 녀석이 얘랑 접한다고 하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어 이게 야 이게 이렇게 크로스 되네. 이해되십니까? 크로스 되고 있어요. 그러면
네 개의 접점의 y좌표는요. 2를 여기에다가 든 거. 2를 여기에다 든 거. 마이너스 2를 여기 넣은 거. 네 개를 모두 곱해라. f2, f-2, g2, g-2 요거 계산해라. 그럼 f2는요 얼마야? 3. f-2는요? 11? 그쵸? g2는요? 마이너스 5? 어? 마이너스 13이죠. g-2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을 하면요 대충 1의 자리만 계산하면 3번 아니면 3번 아 2번 2번 아니면 4번? 1의 자리는 5죠? 네. 계산해. 2145입니다 2145 2번? 네. 암산으로 했죠.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K가 마이너스 1부터 1인데 2차함수 이 녀석하고 얘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져가 볼까요? 얘랑 같다라고 놨을 때 근이 바로 AB 두 점에 뭐가 되는 겁니까? X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넘어오고요. 넘어왔어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요렇게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근데 베타를 알파를 작은 근 모양을 좀 예쁘게 하려고 요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2k 빼기 1. 됐습니까? 이걸 왜 구한 거냐면 이 알파 베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가 구한 게 그림에서 어떻게 되는지 기하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두 개 같다라고 했잖아. 얘랑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에 X좌표라고 알파 베타가. 그러니까 여기를 작은 근이라고 했으니까 A1의 좌표가 알파 콤마 0, B1의 좌표가 베타 콤마 0 이렇게 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C는 뭐였어요? C는 마이너스 K, 0이겠죠. 요 직선의 X절편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K, 0.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는 2분의 이거, 이거. 얘는 2분의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니? 1이거든. 요 길이 요 길이 똑같아 안 똑같아? 이거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얘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얘를 구하던가. 얘 길이가 뭐냐면 여기다 알파 넣으면 알파 플러스 K가 이 점의 Y좌표거든. 알파 플러스 K가.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K의 절대값. 그런데 2분의 1 알파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K를 곱할 거니까 어차피 2분의 1 알파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요거 베타 넣으면 베타 플러스 K잖아. 요게 2가 되었다. 합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2 곱한 후에 양변 전개하면 알파 제곱 2 알파 K 플러스 K 제곱 2 곱했어요.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 k 플러스 k 제곱 2 곱했으니까 빼기 4는 0.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필요하고
얘는 2알파 K, 2베타 K를 2K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제곱 두 마리 있고 빼기 4가 있겠죠. K를 구하는 거니까 K에 대해서 다 바꿔주는 거야. 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두 마리 알파 베타 마이너스 두 마리 알파 베타 이렇게 되니까 6-4K가 되겠죠.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6-4K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K가 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4K 2K제곱 빼기 4 그러면 2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는 0 2로 나누면 K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구하래요? 상수 K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K는 2, 뿔마, 루트, 3 중에 누군 안 돼요? 2 플러스 루트 3이 안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기니까 최종적으로 K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P 플러스 Q 루트 3. P하고 Q가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1. 이건 저번에도 한번 풀지 않았어요? 똑같이 푼 것 같은데요. 저거 그 2분의 1 A 플러스 K가 알파 플러스 K요. 알파 플러스 K 제곱이 있는데 그 탄젠트가 1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뭘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울기가 1이니까 X 증가랑 Y 증가량이 똑같죠. 이거 증가랑 이거 증가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 좌표 자체는 알파 플러스 K인데 길이는 마이너스 가로 알파 플러스 K라고 음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똑같은 걸 두 번 곱하고 2분의 1한 게 넓이잖아. 됐어요? 그래서 부호가 여기가 늘 플러스가 된 거야. 제곱이니까. 됐어요? 다음 168번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얘는 좌표를 설정해서 하는 거고요. 얘 지금 가만히 보면 물줄기는 이런 모양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 높이 둘 다 3m고 1m 물줄기가 시작되는 지점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이상한데 그림이? 근데 어쨌든 물줄기 시작 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m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가나봐. 이 화살표 왜 이렇게 있는 거야? 화살표 이렇게 있어야지 물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물하고 딱 접한대요. 알겠죠? 그래서 물하고 접했을 때 얘가 레이저와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은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뭐냐 이 얘기라고. 그러면 이런 건 좌표로 설정해서 푸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풀어나? 좌표 설정. 근데 좌표로 X축을 어떻게 잡고 Y축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아무 쪽이나 여러분 의견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점을 잡아볼게요. 어디 여기를 원점으로 했나 혹시? 여기를 해도 상관없고 여기를 원점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하셨다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걸 X축 얘를 Y축 이렇게 한 거지. 이건 좌표 세팅해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점, 이걸 P점, 여기 점, A점이라고 할게요. A점에서 접선을 포물선에다가 그은 거야. 즉 이참수식에다가. 그랬을 때 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이랬으니까 P점에 Y좌표 구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접점에 Y좌표 구하라는 문제구나.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녀석 식을 찾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좌표를 이렇게 좌표 축을 세팅하면 얘가 원점이잖아? 얘 2분의 3이에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럼 요 점, A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0이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이게 짝수가 아니어가지고 얘 원점 놓는 것보다 제가 풀었으면 저는 여기를 원점으로 놓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이게 분수가 짜증나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두 점이 x절편이니까 뭐 이렇게 돼도 되고 꼭지점을 줬죠. 꼭지점이 뭐예요? 0, 3이라는 거죠. 그래서 y는 ax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 점 2분의 3, 0을 대입하는 거죠. 0은 4분의 9 a 플러스 3. 그래서 a는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 포물선식은 완성. 포물선식은 완성이에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직선은요, 얘를 지나야 돼. 그런데 기울기 알아요,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거든.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세팅할게요. y는 m 가로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0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이렇게 세팅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m의 한 등씩 떠올리시면 돼요. 얘가 접하는 경우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정리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 되는 값을 구하면 되죠, m을. 그러면 얘는 아, 이거 그냥 써. 그러니까 뭐 분모를 없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좌변이 우변으로 넘어갈게요. 좌변이 우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우 정말 양변에 6을 곱할게요. 6 곱하면 6 곱하면 이렇게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짝수 판별식 접한다. 그래서 1차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계수 상수항. 이게 뭐가 된다? 0.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12요. 뭐가 3이랑 4랑 아이고 3으로 나눴는데 아 이게 3으로 나눠지나요? 네. 아. 3으로 나누면 48. 그러면 1, 3 12, 4 그러면 마이너스 40 되네요. 그래서 m의 값이 뭐가 나와? 12랑 3분의 4가 나오죠. 이게 두 개가 나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만 답이 되는 건데 얘가 왜 두 개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좌표로 설정을 했죠.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게 뭐냐면 포물선을 저 일부분만 그려놓은 거거든. 이렇게 포물선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접선 그었죠. 이걸 찾으라는 거야. 이 접선. 그러면 또 다른 접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눈에 찾기는 너무 힘들지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하나는 엄청 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얘보단 작은 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12 3분의 4면 누가 해당하는 거야? 3분의 4가 해당하는 거죠. 12면 X축 아래에서 접점이 생겨. 지금 우린 이 부분만 보고 있잖아. 수면 위쪽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우리 구하는 게 뭐였어? 이 P점에 접점에 접점에 Y좌표 구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M이 3분의 3은요. M이 3분의 4면 여기에다 3분의 4를 넣어야 돼. 여기 지점이야. 이거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다 3분의 4를 넣는 겁니다. 8X제곱 3분의 4 넣으면 8X 3분의 4 넣으면 2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돼야 되거든. 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쵸? X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우리는 Y좌표를 찾는 거거든. 이거를 이 이차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이 있고요. 3. 그럼 4, 4 약분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이 답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8이 바로 요 점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다? 3분의 8이다. 자, 168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이게 여러분이 이게 한번 보여줄게요. 내가 이걸 또 푼다. 니들을 위해서 또 풀어.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잡아. 아이고 삐뚤어. 알겠니? 그러면 다 정수잖아. 됐어요? 다 정수잖아? 아이 그래도 지저분하긴 하겠다. Y는 A, X 플러스 3, 아 X 빼기 3.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X좌표는 0하고 3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 3이 꼭지점이니까 2분의 3 넣었을 때 뭐가 된다? 3 된다 하면 아유 A 자체는 바뀌지 않겠구나. 지저분해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4X 요렇게는 나오지. 그럼 요 접점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니 아 접점이 아니라 접선을 긋는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1, 0이니까 Y는 N 가로 X 플러스 1하고 연립해. 판별식 D는 0. 얘는 마이너스 1, 0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알겠습니까? 그럼 이 M의 값도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 똑같이 나오죠. 아까 얘기한 3분의 4하고 12가 똑같이 나와. 그래프가 똑같은데 다른 게 나올 수 없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풀어봐요. 어쨌든 이게 그래도 분수가 안 나오고 계산이 조금 더 분수가 안 나온다기보다 덜 나오고 계산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음.